객실 투어 서 준비되고 있지? 예, 지금 김진혁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속초 동아호텔 오픈을 기념하는 커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을 시작해주세요. 자, 보시다시피 반대쪽 마운틴 뷰를 제외한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류와 침구류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보관이, 친환경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서울에서 인사했죠? 예. 안녕하십니까. 넥타이가 남다르네요. 우아하면서도 캐주얼하고 좋다고요. 선물 받은 겁니다. 제 안목이 이렇게 근사하지 못하거든요. 선물한 사람 안목이 탁월한 것 같네요. 이달 안에 합당 픽스된 기사 나갔으면 합니다, 차 의원님. 합당 불가 기사라면 지금 당장도 상관없겠습니다. 더 힘겨루게 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이 사안이 뭐 힘겨루고 그럴 일입니까? 그저 당의 가치관이 다를 뿐입니다. 차 의원님의 가치관이 우리 태경과는 잘 맞았나 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곧 약속이죠. 근데 이제 와서 가치관 운운하시면서 다른 길 바라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태경엔 차 의원님과 관계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선거를 혼자 하셨습니까? 수연이도 생각하셔야죠. 험한 구설수 들으셨죠? 혼자 드니 그런 망측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수연이도 차연님도 이제 제자리 찾으셔야죠. 제 딸아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칭 좀 정리하시죠. 차수연은 동아호텔 대표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난 한 번도 수연이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다정한 게 이상한가요? 가족 아닌 지 벌써 몇 년 지났죠. 곧 다시 함께 아침 식사하는 제자리. 제자리로 돌아올 거잖아요. 글쎄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 대표 축하해 주는 자리라서. 최 회장님. 아, 예. 자세히 좀 볼까요? 아, 예. 김진혁 씨. 실물이 훨씬 좋네. 아, 인사드리세요. 동아호텔 모기업인 태경그룹 회장님. 어린애, 우리 수연이가 외로웠나? 그럼 전 행사 진행 때문에 이동하겠습니다. 서, 내가 아직 가보란 말 안 했는데 직원 교육이 엉망인 건가? 대표 등에 업고 까부는 건가? 다 숙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VIP 손님 의전 매뉴얼은 놓친 것 같습니다. 불쾌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선아,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수연이 그 애가 넘어갈 만하네. VIP 의전 교육 매뉴얼은 회사 교육안에 있을 거고, 외로운 돈 많은 여자 마음 홀리는 매뉴얼은 어디에 있나? 가자. 가자, 가자. 그런 매뉴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리로 안내드릴까요? 최 회장님. 예, 회장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은 옛날 말이고, 요즘 그런 개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글쎄요, 제가 잘... 분수 모르고 설치는 그런 개는 자기 밥그릇도 뺏기고 굶어 죽어요. 여기 계셨어요. 전 회장님이 찾으세요. 가시죠. 우리 정 대표는 수연이랑 시간 좀 보내셨나? 우리 며느리는 식사 좀 했나 모르겠네. 전 회장님 미팅하시고 다시 오시죠. 아직 행사 시작하려면 시간 좀 남았어요. 제가 모실게요.